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엄청 잘하네. 몇 살이에요? 7살이요. 7살이에요? 혹시 인사해 줄 수 있어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7살 오은서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다. 머리가 엄청 기네. 뭐야? 몸에 반이 머리카락이네. 우와, 너 머리숱 엄청 많다. 머리 오늘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머리 10cm 잘라주고요. 네. 여기 묶었을 때 네. 여기 예쁘게 해주세요. 머리 묶었을 때 이런 빠질 머리 이런 게 예쁘게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근데 앞머리는 자르면 안 돼요. 앞머리는 자르면 안 되고 머리숱이 되게 많은 거죠? 네. 오. 눈썹하고 속눈썹 무슨 일이야? 이 가방은 뭐예요? 여기 안에 선물 들어있어요. 선물? 무슨 선물 들어있어요? 혹시 저의 선물인가요? 선물 준비했어요? 네. 우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주섬주섬. 주섬. 그게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건데. 아. 이거는 티예요. 이거 지금 까봐도 돼요? 네. 이런 거 팔찌 들어있어요. 키티다. 은선 키티 안 좋아해? 키티 좋아해요. 근데 시나몬을 더 좋아해. 아, 얘를 더 좋아해? 잘 어울려? 머리를 어떻게 자를까? 머리 근데 긴 머리 좋아하지 않아? 네. 긴 머리 좋아하는데 왜 잘라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길면은 뭐가 불편해요? 화장실 갈 때 불편해요. 화장실 갈 때 불편해. 머리 감고 말리는 것도 힘들겠다, 그치? 엄마는? 엄마가 해줘서 은선은 상관없어? 10cm, 10cm가 얼만큼인지 알아요? 팔꿈치까지. 팔꿈치까지? 그러면은 은서 이렇게 딱 있었을 때 한 여기 정도까지? 조금 더 올릴까요? 이 정도? 머리채를 준비됐어? 네. 우리 이제 자르는 거야? 라푼젤이 될 수 없어 이제. 은서 라푼젤 되고 싶었어? 속상하지. 내년이면 한 학교 가겠네? 네. 학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왜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왜 빨리 가고 싶어? 학교 궁금해요. 궁금해? 지금은 유치원 다녀요? 네. 가온호수 유치원 다녀요. 무슨 유치원? 가온. 가온호수. 가온호수. 가온호수 유치원 좋아해요? 네. 선생님이 잘해줘요? 어허. 여기서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가온호수 유치원에? 없어? 엄마가 26살 돼야지 남자친구 사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26살 때 남자친구 사귈 수 있다고 그랬어? 네. 엄마는 남자친구 처음 생겼어. 아니가 그럼 26살까지 남자친구 안 만날 거야? 엄마 말 잘 듣네. 근데 은서가 26살 되기 전에 너무 남자친구 하고 싶은 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26살 때 할 거예요. 26살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 남자친구가 엄마 몰래 사귀자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26살 돼야지 사귈 거예요. 엄마 말 잘 듣네. 근데 왜 하필 26살이야? 몰라요. 그건 몰라? 왜 26이에요? 24살은 너무 어린 것 같고 27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은서야 그러면 26살까지 아직 19년이나 남았어? 9년이 뭐예요? 19년이나 남았어. 은서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다고 들어봤어요? 그런 말은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얘 말을 왜 이렇게 잘해? 7살이? 은서 취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거 뭐야? 몰라요. 너의 무기 은서야? 너의 무기가 뭐야? 나 잘하는 거? 은서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춤이랑 노래요. 춤이랑 노래 잘해? 엄마가 웃는데? 춤이랑 노래 잘하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자기가 봤을 때 춤이랑 노래 잘해? 네. 우와 멋있다. 나도 춤이랑 노래 잘해. 나도 춤이랑 노래 잘해. 약간 상처받은 것 같은데.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어? 있어요. 뭐 있어요? 촬영이요. 촬영? 촬영하는 거 재밌어? 네. 너 그러면은 커서도 계속 촬영하겠네? 촬영 안 할 수도 있어요. 촬영 안 할 수도 있어? 왜? 촬영하는 게 재밌잖아. 근데 커서 다른 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오, 은서는 하고 싶은 거를 하겠네.
그러면 지금은 촬영이 재밌어서 촬영을 하는 거고 네. 나중에는 다른 게 재밌으면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네. 네. 어허. 나중에도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그때 가봐야겠네. 그때 춤이랑 노래하고 싶으면 춤이랑 노래하겠네. 안돼. 아이돌 안돼. 아이돌 안돼? 왜? 엄마가 아이돌은 안 된다고요. 아이돌은 안 돼? 지금 엄마가 잘 됐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삼촌도 그랬어. 나 처음부터 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은선은 아이돌 하고 싶어요? 네. 왜 아이돌 하고 싶어? 아이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엄마는 왜 아이돌 안 돼요? 아이돌 힘들대요. 힘들어서? 춤하고 노래를 좋아해요. 유치원 안 가면 좋아요? 아니면 가고 싶어? 유치원? 유치원 좋아요. 오, 원래 좋아하나요? 잘 못 가서요. 잘 못 가는데? 아, 유치원 잘 못 가는구나. 촬영하느라. 은선 유치원 가면 뭐해? 만들기요. 만들기? 잘하는 게 엄청 많구나. 어? 그럼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알려줄 수 있어? 네. 은서가 그럼 못하는 건 뭐야? 못하는 거요? 응. 줄넘기요. 줄넘기 못해? 네. 아, 약간 운동 그런 거 잘 못해? 몸을 움직이는 거? 잘해요. 그럼. 몸 그런 거 잘해? 팔굽혀펴기 할 수 있어요. 팔굽혀펴기 할 수 있어? 이 몸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응? 이 몸을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거 몰라? 팔굽혀펴기를 어떻게 해?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 대단한데? 엄마가 이런저런 머리 많이 해줘? 네, 저번에 리본 머리도 했었어요. 우와, 엄마가 손질 진짜 좋다. 은서가 막 이것저것 잘 만드는 거 엄마 닮았는 건가? 두번 만난 사람한테는 얼굴이랑 몸통까지 다 그려서 키링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나 다음에 또 만나면은 나 그려서 키링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야? 다음에 또 와. 다음에 또 올 거야? 네. 진짜? 네. 은서가 진짜 그림 잘 그리나 보다. 아까 전에는 머리 바짝 묶었을 때 빠지는 머리 예쁘게 빠지라고 잘랐고. 네. 이 정도로 할까 하는데 괜찮아? 머리 짧아졌다, 그치? 예뻐. 예뻐? 머리 오늘 어떻게 하지? 아까 묶고 싶다고 했지? 네. 어떻게 묶고 싶어? 안 묶음 하고 싶어? 그 팔찌의 이름이 뭐야? 얘요? 시나모롤이요. 시나모롤이? 시나모롤이요. 시나모롤. 시나모롤? 나 핸드폰 좀 전화 와. 나도 내 핸드폰으로. 핸드폰이야 그거? 네, 시나모롤 핸드폰 제가 만들었어요. 아,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엄마. 전화 걸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은서입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끊어요, 띠. 세상에서 은서랑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야?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랑 제일 친해? 네. 엄마는 더 친해, 아빠랑 더 친해? 둘 다 친해. 둘 다 친해? 이런 건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네. 다들 그거 물어보시던데. 왜? 삼촌이야, 오빠야? 삼촌이죠. 오빠인데. 오빠야? 너 사회생활 일찍 배우고 은서 만나면은 삼촌인지 오빠인지 물어봐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언니인지 이모인지도 물어보잖아. 그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은서는? 그냥 대답해요. 보통은 언니라고 대답해?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좀처럼 안 주네. 정보를 안 주네. 엄마. 가기 전에 오빠 사진 찍어줬대. 아, 너가? 응, 내 핸드폰으로. 이걸로 나 사진 찍어줬다고? 네. 어허. 좋아. 은서도 그걸로 사진 찍어줄까? 그거 카메라 없잖아. 만들었어? 있어. 여기 카메라 버튼 누르면 카메라다. 오. 넥타이 보면 카메라가 있어. 여보세요. 누구한테 전화해? 드라지 오빠요. 전화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여보세요. 왜 안 받아? 영상통화해. 돼? 완전 최신 폰인데? 여보세요. 공주머리 할까? 엄마한테만 알려주는 것 같아. 이거는 비밀 장치로 돼 있는데.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이렇게 열어서 신은 3이고 나는 5고 모는 7이고 룰은 9야. 이걸 순서대로 눌러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었는데. 엄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근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아니까 이제 바뀔 거예요. 다 아니까 바꿀 거야? 네. 바꿨다. 다시 바꿨어? 은수야 오늘 입고 온 거 입어볼까? 매트? 잘 어울리나 한번 봐보자. 의장도 괜찮아요? 네! 이야 예쁘다. 어 혹시 모델 포즈 해볼 수 있어? 모델 포즈나 표정? 얘 카메라 보고 한번 해줄래? 우와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줄래? 안녕. 엔딩 요정 한번.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이렇게 많은 메이크업 제품과 이렇게 많은 헤어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들을 친구에게 추천하고 5%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새로 나왔습니다. 친구가 화장품이나 헤어 고데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메콜 앱 들어가서 이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고 친구에게 보내면 친구가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5%가 적립금으로 들어옵니다. 이 적립금을 이용해서 다른 제품 구매할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 원 이상부터는 출금 요청을 해서 계좌로 입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의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출금이 가능하겠죠? 저 같은 뷰티 유튜버, 뷰티 블로거, 인플루언서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 일반인 분들도 어차피 구매할 거 친구한테 링크 생성해서 보내달라고 하거나 친구한테 추천할 때 링크 생성해서 보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헤메콜 앱에서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